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나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은 누군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타이비지라는 아티스트입니다. 랩비엣에 출연하는 코치들, 프로듀서들마저도 타이비지한테 존경을 표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심지어 댓글도 보면 많은 베트남 힙합 팬들이 타이비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타이비즈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타이비즈가 누구냐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한국 힙합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타이비즈 이꼬르 타이거 JK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단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베트남 힙합의 파이오니어이자 이제 뭐 레전드라고 불리는 래퍼고 리얼 OG라고 불리는 래퍼일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 오신 래퍼이신 것 같아서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를 베트남 로컬에 전하고 많은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레전더리한 래퍼 타이비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튜브에 타이비즈를 검색을 해보면 막 97년도에 나왔던 뮤비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놀랐죠. 와, 그럼 진짜 이분이 리얼 OG구나.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랩 게임에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대단해요. 랩 게임을 오래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전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타이비즈라는 아티스트를 좀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 나온 영상 중에 인상 깊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타이비즈와 더 P라는 아티스트의 협업이고 피처링에 어떻게 읽어야 되지? 피스라고 읽어야 되나? 두 달 전에 올라온 Few Ones Wrapped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사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곡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약간 밍밀 같은 아티스트들이 생각날 것 같은, 바로 이제 뭐 동기부여, 자기 자신감, 자존감을 지키고 허슬 앤 그라인드 하고, 존중을 얻으려면 네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을 표해야 되고 우리 모두 사랑이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역시나 이분이 살아온 성장 과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의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그동안 베트남 로컬에서 느낄 수 있었던 힙합과는 굉장히 다른 무드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겠죠. 댓글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좀 의미 있는 댓글도 봤는데,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음악을 듣고 자랐다, 그리고 이제 나도 즐겨 듣는다 라는 식의 이제 댓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힙합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설적인 래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타이비즈 더 P가 함께한 Few Ones Wrapped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꽤나 랩 게임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런 트랙들은 굉장히 자기도 이제 음악적인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뭔가 메이백 뮤직? 뭐 밍밀 스타일의 이런 어떤 좀 동기부여되는 인트로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나 이 분위기 너무 좋아. 좋다. 확실히 좀 미국에서 살다 온 에이시안 래퍼들의 가사도 보면 허슬 앤 그라인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 트랙 되게 마음에 든다. 타이비즈의 벌스가 기대가 됩니다.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 플로우가 굉장히 하드하네요. 마치 약간 밍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오, 혹은 닙시 같기도 하다. 들리는 느낌들. 야, 빡세네요. 아, 딜리버리가 너무 깔끔하신데 이분? 야, 되게 좋다 이거. 아, 물론 베트남 로컬 힙합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진짜 그 본토의 느낌이 물씬 나죠. 아, 바이브 너무 좋다. 순간적으로 이제 그 짧은 벌스를 들었는데 뭔가 뭐 밍밀리나 닙시 같은 래퍼들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어떤 하드하고 빡센 플로우, 그리고 약간 하이톤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래피의 주제곡이 We Go Hard라는, 이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타이비즈의 벌스가 나오는데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많은 베트남 힙합 팬들이 타이비즈를 존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씩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일단은 커리어 자체만으로도 거기 래피에서 나와있는 코치, 프로듀서들보다도 경력이 한참 오래된 진짜 리얼 오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가자들도 그렇고 다들 분위기들이 타이비즈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고, 타이비즈한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타이비즈를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와 눈빛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드렁큰 타이거라는 듀오로 원래 활동을 했던 이제 타이거 JK라는 래퍼가 한국 힙합의 진짜 파이오니어이자 OG 래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느낌이 그러면은 거의 타이거 JK와 거의 비슷한 시대부터 활동을 해왔던 래퍼였다는 거잖아요. 야,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오래된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을 때 97년도에 나왔던 비디오였는데 거의 뭐 20여 년이 넘는 동안 랩 게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본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음악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자신의 음악들을 보여준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확실히 뭔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벌스에서 들으면 느껴지지, 그 뭔가 연륜이라든가 뭔가 플로우 같은 데서, 물론 스킬프로함도 느껴지지만 그 특유의 뭐 연륜 같은 경험 같은 것들이 벌스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